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옷을 가볍게 입되 액세서리 포인트를 준 목걸이 반지 추천편인데요. 좀 제 취향을 담다 보니 가격대가 좀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PPL 없이 금전지원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목걸이 반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다양한 목걸이와 반지가 나오는데 오늘 리뷰에서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은 실물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아스 스튜디오. 미니멀하지만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얼리를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얼리 쇼핑을 할 때는 좀 더 유니크하고 뭔가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를 많이 찾아낸답니다. 아스 스튜디오에서는 실버 제품을 사용하되 레진으로 컬러 포인트를 주는데요. 뭔가 작은 컬러 포인트 때문에 유니크한 감성이 뿜뿜합니다. 그리고 로듐 도금 처리를 해줘서 뭔가 밝고 경쾌한 무드가 나고 이게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목걸이 제품은 리니어 목걸이인데요. 이 펜던트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갔는데 스트라이프에서 오는 경쾌한 무드도 좋지만 스트라이프의 굵기가 하나는 얇고 굵은 이 차이가 촌스럽지 않은 분해 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펜던트 사이즈감도 엄청 크지 않아서 목걸이를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을 사이즈입니다. 이 라인에 들어가는 컬러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컬러감으로 나오기 때문에 블랙이 무난해서 블랙으로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컬러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반지 추천 제품은 피레이건 제품인데요. 반지를 여러 개 끼시는 게 처음엔 아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럴 때는 포인트가 되는 시그니처 반지 하나 툭 이렇게 켜주는 걸 추천드리는데 깔끔하게 각진 링, 근데 난 이걸로는 심심하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레진으로 흐르는 듯한 디테일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갔네? 이 반지 실제로 제가 착용하고 다니는 반지인데 항상 질문을 받았던 반지기는 합니다. 어디 거냐고. 그래서 흰 티에 블랙 팬츠, 모나미 룩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액세서리를 갖고 들어오면 모나미 룩이 심심하지 않아집니다. 물론 액세서리를 봤을 때 다가오는 느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게 느껴진 감성은 미니멀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한 룩을 지향하시는 분들께 포인트 액세서리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Stalkers. 두 번째 브랜드는 퍼스텐이라는 브랜드예요. 액세서리에 텍스처로 포인트를 준 제품들이 많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텍스처감 하나로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오, 이 반지 어디 거야 싶게 만드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많아요. 특이한 텍스처들 중 제가 고른 제품은 바로 이 현무암 라인인데요. 바스아웃라는 라인입니다. 목걸이는 현무암 텍스처를 살린 실버 제품인데요. 유화 처리로 이 검은색 현무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이 유화 처리를 제거하시고 주문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착용을 해봤잖아요. 유화 처리 웬만하면 하세요. 이 유화 처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이게 벗겨지는데 그 맛 또한 굉장히 이뻐요. 목걸이 줄도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원형 목걸이는 뭔가 좀 더 힙한 감성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제가 선택한 이 반원 제품이 좀 더 미니멀한 룩에는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펜던트 크기도 엄청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반지도 동일하게 바스아웃 제품인데요. 동일하게 실버 제품에 유화 처리가 된 제품인데 블랙 컬러감 때문에 좀 매니시한 감성을 품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품의 굵기가 굵은 놈, 얇은 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스텐 제품들 또한 개인적으로 미니멀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멀하게 입으시고 거기에 포인트로 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만의 시그니처 주얼리로 저는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때도 좋을 것 같아요.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아레테인데요. 가격을 아주 조금 낮췄어요. 아레테에서도 과하지 않은 유니크한 실버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액세서리를 찾을 때 보는 브랜드기는 해요. 많은 제품군들 중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목걸이 제품은 바로 로프 체인 넥클래스예요.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는 난 아직 부담스러워 김이야. 그냥 체인 목걸이로 하면 안 될까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거예요. 체인이 사슬이 여러 개 엮여져서 로프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게 체인으로만 포인트 주기 딱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짝반짝거림이 조금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시원해 보이는 맛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반짝반짝 거림 때문에 미니멀한 룩에도 어울리지만 힙하게도 연출이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이 빠밤 들어요. 그리고 반지 추천 제품은 렉탱글 링인데요. 실버 제품인데 핸드브러쉬 마무리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매트한 표현력이 저는 좀 더 홉니다. 반짝반짝거림이 좀 줄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한 제품으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버 주얼리를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관리가 어렵지 않나요? 변색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손을 씻을 때, 샤워를 하실 때 그냥 실버 주얼리는 하고 씻고 닦으세요. 그러면 변색도 좀 안 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레테 제품은 미니멀하게 연출하셔도 돼요. 하지만 좀 힙한 감성을 살짝 녹여서 오버한 실루엣의 티셔츠와 매칭을 해봤어요. 이렇게 입어도 이쁘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디테일이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들로 아레테 제품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팬도럼이라는 브랜드인데요. 포인트가 좀 더 빡
될 만한 제품들이 많은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에서 원석 사용된 주얼리들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 말고도 한번 확인하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제가 실물로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은 경계라는 제품군이에요. 목걸이랑 반지 세트. 실버 제품인데 매트하고 빈티지한 맛이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미니멀하게 활용하셔도 좋고 힙하게 활용하셔도 될 것 같은 활용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목걸이 펜던트 크기도 엄청 크지 않아서 입문자님들께도 부담스럽지 않을 사이즈예요. 하지만 똑같은 라인의 이 경계 반지가 좀 굵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아이템. 보이시죠? My precious! 경계 부분이 크래프트되게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어둑어둑 빈티지하게 들어갔어요. 두 제품 모두 아까 설명드렸듯 브러쉬된 느낌이라서 매트한 컬러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반지 제품은 이렇게 빈티지한 반지 컬러감 말고 세라믹 코팅법을 써서 좀 더 컬러풀한 제품도 있으니까요. 컬러 포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컬러 제품도 추천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힙한 무드에도 어울릴 거라고 했죠. 그래서 워싱이 좀 빡세게 들어간 데님류와 매칭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Stalkers. 자, 이제 조금 주얼리 취향을 조금 더 빡세게 레벨을 올려볼게요. 원석 주얼리 제품은 분위기에 따라서 미니멀하게 풀으셔도 이쁘고 에스닉하게 풀어도 되는 이런 활용도가 좋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브랜드는 아벤투라입니다. 하지만 아벤투라에 원석 제품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제품들을 보시려면 다른 제품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제가 실물로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실버와 브라스 그리고 문스톤이 들어갔어요. 원석마다 주는 효능, 무드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지만 이 문스톤 뭔가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는 뭐 그런 게 있다네요. 원석 자체의 컬러감이 엄청 심한 편이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첫 원석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와 로프, 이 디테일이 되게 디테일을 살려서 표현돼서 동갑하는 맛을 제대로 맛보실 수 있어요. 목걸이 길이감도 길게 멜 수 있고 짧게 멜 수 있는 구멍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지 추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원석 제품을 스타트 끊으시기에는 조금 더 자그마한 원석이 좋을 것 같아서 자그마한 얇은 제품으로 데려왔어요. 카네리안 스톤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카네리안 스톤은 붉은색, 갈색을 띠는 광물인데요. 이왕 컬러감 포인트를 줄까 컬러감이 빡세게 들어갔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한 실버 주얼리가 난 다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원석 주얼리 진짜 추천드려요. 원석 제품은 뭔가 상황에 따라 에스닉하게 풀 수도 있고 미니멀하게도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랙 슬랙스 말고 좀 베이지한 컬러감의 슬랙스와 매칭을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품들 디자인이 엄청 과한 편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 반지 제품은 진짜 미니멀한 룩에도 포인트가 될 만한 녀석이기 때문에 올 여름 원석 주얼리 한번 시도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와일드브릭스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 가성비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와일드브릭스에는 목걸이 두 제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반지가 없더라고요. 에스테틱한 무드의 주얼리도 한 번쯤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캐주얼, 휴양지 이런 느낌의 패션도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매칭을 해주시면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첫 번째 추천 제품은 시쉘 레더 넥클래스예요. 이름대로 아발론 조개 껍데기가 달려있고요. 실, 브라스 이런 걸로 포인트가 들어가 에스닉한 무드 물씬 나는 제품이죠. 끈 부분도 가죽 처리되어 있고 길이 조절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짧게 길게 마음대로 연출하시면 돼요. 가죽 끈 자체가 좀 더 빈티지해서 때가 타면 좀 더 이쁠 제품이다. 그리고 다른 목걸이 추천 제품은 코코넛 무드 넥클래스. 말만 들어도 뭔지 알겠죠? 코코넛 무드를 사용한 목걸이인데요. 거기에 깃털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진짜 피지에 간 느낌 들지 않아요? I mean 피지. 뭔가 이 두 제품 브라우니쉬한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을 많이 주는 주얼리 제품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두 개를 각각 하나씩 착용하셔도 이쁘지만 길이감을 좀 다르게 줘서 레이어링해도 정말 진짜 피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닉하고 칠한 바이브에 시도를 해보실 법한 제품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격도 가성비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편한 옷들, 면 팬츠와 매칭을 해주실 때 되게 이쁜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여름 데님과도 찰떡이요. 요것만 딱 목걸이만 해줘도 여름 데님이 갑자기 삐지에 간 거지. 그래서 나는 요번 여름 여행은 못 가지만 분위기라도 내야겠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마지막은 좀 키치한 브랜드예요. Childish라는 브랜드인데요. 완전 유니크한 템을 찾고 있다면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표정들이 살아있는 Childish한 유치한 브랜드는 아닌데 이름을 그렇게 져버리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막 대충 그린 거, 막 대충 만든 거, 그 하찮은 느낌에서 오는 그 감성. 절대 브랜드가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이 브랜드에서 추천드리고 싶었던 목걸이는 바로 Childish Childian Necklace예요. 원하시는 몸집과 표정을 넣어서 커스텀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실까요?를 한번 몸으로 표현해봤어요. 표정은 사장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저 이쁘게 봐주셨는지 웃는 표정으로 그려주셨네요. 내가 몰랐어.
반지는 다양한 표정으로 제작이 되는데 Childish Face No. 6 표정으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키치한 감성을 너무 유치한 애기들 반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 마동석 오빠야 같은 분들께서 해주면 진짜 매력 터지거든요. 반전 매력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러스, 장난스러운 이런 키치한 감성의 악세사리들은 힙한 갱성의 옷들과 매칭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실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목걸이 반지 추천편을 찍어봤는데요. 여름철에 별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럴 때 코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가실까요? 실물 리뷰까지 해드렸으니 이번에도 전 브랜드 이벤트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액세서리 2편 팔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